아니, 너는 오늘부터 휴가라면서 무슨 출근을 했냐? 일하다 남은 게 있는데 그거 마무리해주고 와야 돼요. 누구 시켜서 대신하게 하면 되잖아. 내가 와서 직접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지. 엄마 신경 쓰시지 말고 엄마 하실 일이나 하세요. 하여튼 이래서 중소기업은 욕먹는다니까. 큰 회사 같아봐. 어디 휴가 주는 사람을 쥐들 맘대로 출근을 시켜? 어림도 없지. 출근 수당은 따로 준대? 몰라. 나가봐야 알아. 그나저나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? 뭘 어떻게? 내일 동근이 부대 면회 안 갈 거야? 너 휴가 받으면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. 오늘 회사 나가서 돌아가는 거 보고. 그러고 보니까 너 요즘 이상해졌다. 아, 뭐가? 생전 못 안 부리더니 못 부리고. 나 연애하냐? 아니, 아니야. 엄마 말 시키지 말고 절로 가요. 회사 가거든 동근이 부대에 전화해줘. 못 가면 못 간다 그러고. 네, 알았어요. 뒤에 타지 말고 앞으로 타세요. 됐어요. 앞으로 오세요. 언니, 어차피 뺏고 뺏기는 세상이야. 난 언니처럼 안 그래.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마음에 든다. 그러는 게 뭐가 나빠? 솔직히 내 손 떠는 사람은 더 나빠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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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저기 저는 앞에 안 타신 줄 알고. 어머, 죄송합니다. 아, 네, 괜찮습니다. 제 친구인데요. 어젯밤에 초상집에서 꼬박 관을 샜대요. 그럼 이분도 카풀 회원이세요? 아, 아니에요. 가끔 얻어타는 무호가예요. 이번에 내한한 키리텍 하나와 좋아하신다고 하셨죠? 아, 예. 이거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녹음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기차 놀이 아니야? 아니요. 형식이 아저씨 따라해 보는 거예요. 글쎄, 그 따라하는 게 뭐냔 말이야. 춤추는 거래요. 춤? 다시 한번 해봐. 서울 대전 대구 부산, 서울 대전 대구 직고 부산. 야, 야! 너 누가 너 뭐 그런 짓 하랬어? 그냥 따라서 해본 거란 말이야. 한 번만 더 따라했다 그냥 엄마가 그냥 빨개맣게서 내쫓아버릴 줄 알아? 왜 그래? 그 가방에 잘 노는 애를? 이게 잘 노는 거야? 얘가 지금 브루스 스텝 받는 거야! 브루스 스텝? 얼른 방에 못 들어가! 들어가잖아요. 아니, 이 친구 안 되겠구만, 응? 아니, 이제 군비가 또 사랑이 올라간 애한테 브루스를 가르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? 아이, 뭐 가르쳐준 건 아니고요. 홍식이가 밤마다 이 마당에 나가서 밟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 배웠나 봐요. 아, 그러니까 친구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좀 해요. 애 교육상 지장했다고. 그걸로 뭐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? 속이 나오지.
지금 호시 장가? 아니요, 아까 그 지 사장한테 옆 삐삐 연락 받고 나왔으니까. 이 얘기를 한번 따끔한 해줘야지 안 되겠구만. 응? 어? 얘기가 그대? 찬물을 한 바가지 확 갖다 뿌려야 정신을 차리지. 참, 집안 분위기가 자꾸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좋은데 말이야. 어? 아유, 아마 안 좋고 말고요. 아유, 이 친구 때문에 음악 못 듣겠는데. 끌까요? 네, 끄세요. 에이. 덕분에 잘 왔어요. 조심해서 가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언니! 어디 떠는 거야? 어, 나 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. 에휴, 기껏 휴가 받아서 회사 근처에서 얼쩡거려? 얘는 진짜 볼 일이 있어서 왔다니까. 조금 이따 회사 들어올 거야? 회사는 왜 들어가니? 휴가인데. 언니, 나 늦겠다. 그럼 들어갈게. 어, 그럼 빨리 들어가. 예, 예, 있지, 있지. 응. 너 혹시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있으면 휴가 갔다는 소린 일절 하지 마. 왜? 그냥 저기 외근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만 해. 전화번호 적어놓고. 알았어. 언니 나 그럼 들어갈게. 그래, 수고해.